형, 나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취직해야 되는데 어떡해? 나 너무 막막해. 뭐가 걱정이야? 우리 동네 과천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 동네가 뭘 도와줘? 너 정말 우리 동네 과천에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자, 따라와봐. 네? 여긴 어디야? 먼저 과천에는 관악산 청계산이 있는데 등산로가 잘 되어 있어서 다니기 정말 좋아. 어때, 길이 잘 되어 있지? 그리고 양재천이라는 하천이 있어. 여기는 물도 맑고 산책하기도 좋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지? 자전거 타기에 너무 좋은 곳이야. 그곳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갖고 가볍게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곳은 자연 친화적인 과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곳이야. 엥? 그래? 잘 몰랐네. 그뿐만이 아니야. 또 있어? 자, 봐봐. 과천에는 그 밖에도 과천의 자랑, 바로 서울랜드가 있어서 놀기에 정말 좋아. 자, 서울랜드 루나파크. 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어갖고 문화를 다 같이 즐길 수가 있어. 서울대공원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까지. 언제든 즐겁게 놀고 문화를 즐길 수 있어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여기 봐, 너무 좋지 않아? 난 너무 좋아, 과천이. 와, 우리 동네 좋다. 이제 끝이지? 끝난 줄 알았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과천시에서는 청년들 위한 정책들이 많아. 봐봐, 청년 복합 공간이 생기고 청년 옥장, 청년 동아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1일 청년 명의시장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까지. 어때? 과천이 최고지? 과천은 현세대에게 행복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목표로 세대 간 상생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 우와, 대박이다. 근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 나도 청년이니까 혜택 다 받아야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